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비닐을 쓸 건데, 비닐 쓰지 말까? 약간 오늘도 꿀뚱이 같긴 한데, 제가 오늘은 놀러 가는 건 아니고, 아니, 놀러 가긴 하는데, 사실 월요일이어가지고 오늘이 아씨 비닐을 쓰지 말까? 비닐 안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비닐 쓸까? 아니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나 무슨 말 하려 했지? 그니까 일 끝내고 지금 할게 없어가지고 오늘도 저 혼자 힐링하러 어디론가 갈 거예요. 오늘 춥다 해가지고 패딩을 입었습니다. 에어팟이 있는데 약간 이 감성에 맞게 꼭줄 이어폰을 쓴다는 거. 아. 혼자 재밌게 놀아야지 뭐. 약간 너무 오늘 왜 이렇게 약간 좀 웃기죠? 전 그런 의도로 이렇게 입은 게 아닌데 너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지? 오늘 뭐 하지? 오늘 영화도 보고요, 카페도 갈 거고요, 밥도 저 혼자 맛깔나게 먹을 거고요. 시간이 있으면 여의도니까 한강을 볼 거고요. 저 진짜 잘하거든요, 혼자 이렇게 막 도는 거. 이거는 유발 건데, 이거 제가 산지 좀 됐어요. 골드랑 화이트. 자세히 봐보세요. 저 이거 이름을 몰라요. 야, 오늘 따뜻해 보이죠? 더워. 여러분,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뭐라는 겨? 아니, 갑자기 말해봤어요. 오늘 진짜 기깔나게 놀아야지. 진짜 남부럽지 않게 놀 거야. 진짜로요. 너무 나갔는데 엄청 추워가지고 붕대가 너무 시려워서 이렇게 하고 다시 가려고요. 와, 오늘 진짜 추워요. 오늘 진짜 짱 추워요. 저 지금 이거 듣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유튜버처럼 대놓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겠어. 정말. 차가운데. 됐어요. 진짜 프로 유튜버처럼 찍을 거예요. 근데 손이 너무 시려워. 이거 배터리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찜닭 같네요. 아, 이런 말 하지 말랬는데. 여기는 여의도인데요. 와, 낙엽이다. 아, 낙엽이다. 어우, 추워 죽겠네. 빨리 이렇게. 여기를 갈까요? 송옥. 양지게 먹고 카페를 갈 건데, 카페도 여기 안에 있는 카페로 갈것 같아요. 하긴 난 괜찮아. 프로 유튜버. 정말 프로 유튜버니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만할게요.
연말 느낌 나게 저렇게 나무에다가 뭘 달았네요. 그렇다고 같이 사진을 찍어줘야지. 저는 자전거 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강이 아무도 없지. 진짜 추워. 한강인데 추워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한테 나와보지도 않니? 이놈 아장아장 귀여워. 티몬은 저렇게 도리도리하면 균형을 잃어요. 너무 맛있다. 고구마와 피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등 돌았어. 아, 귀여워. 티모 동물병원 데리고 가는 중이에요. 1층입니다. 티모야. 뒤통수도 귀엽냐? 2층입니다. 왜 이렇게 귀엽냐? 티모 난생 처음 강아지 만난 날. 티모 놀랬다. 티모가 지금 좀 슬퍼하는 것 같아요. 너 진짜 귀엽다, 티모야. 이쪽 완전히 관절 자체 많이 휘어 있는데. 이게 만져보면은 네. 이쪽 다리 많이 휘어 있어요. 왼쪽 앞다리. 네. 네. 그래서 걸을 때 더 이렇게 휘어 있어요. 뒷다리는 크게 앞다리가 좀 그래 보였어요. 여전처럼. 소리 낼 때 여기 뭐 혹시 막 딛거나 그럴 때 소리 내요? 집에서? 아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 테니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어머 귀엽다. 안녕. 어머 귀여워. 애기야, 아유, 어디가 아파가지고. 티모 지금 엑스레이 촬영 중이에요. 관절염 확인한다 해가지고 촬영에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네. 나가자. 집에 왔습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막 부탁을 했거든요. 짜장이가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게 저랑 피디 언니랑 같이 막 싸서 막 하는데도 진짜 짜장이가 힘이 장사여가지고 이게 남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 아는 남자라고는 실장님밖에 없어서 실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실장님마저 못했어요. 허리가 완전 근육 빵빵이라 그냥 얘가 허리를 한 두 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나가 떨어져요, 저희 사람이. 그래가지고 짜장이를 못 데리고 가고 티몬만 데리고 갔는데 관절염이 약간 있다 해가지고
지금 조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절 준비를 끝냈고요. 오늘의 일과는 규모 동물병원 보냈다 이게 다입니다. 혹시나 팩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린제이 팩인데 어성초였나? 어쨌든 이거 여드름 피부에 좋은 모델링 팩이어가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물어보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먹방 보고 있어가지고 먹방 보다가 잘 것 같아요. 바이바이. 하트.